대한민국 패전익의 미래, 카이의 비전입니다. 카이가 제안하는 미래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작전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이 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파일럿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카이는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의 협업을 통해 무기체계의 한계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국지전을 넘어 대규모 전투에서도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AH, 상륙 공격 헬기 등 카이의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될 멈티 시스템은 위험지역에 먼저 투입되어 표적 탐색, 식별, 화력 유도 등을 수행하며 전장의 판도를 바꿀 미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가볍지만 치명적이고 빠르지만 정확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회전익, 바로 소형 무장 헬기 LAH입니다. LAH는 20mm 터렛건과 공대지 미사일 2.75인치 로켓으로 무장되어 신속하고 정밀하게 적군을 타격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AH는 향후 승객석과 지휘 콘솔을 장착한 소형 다목적 헬기, 외부 시트와 패스트로프가 장착된 특수작전 공격 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LUH는 이륙전 작전에 따라 무장 시스템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약적으로 확장된 작전 지역을 선제 정찰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엘유에이치는 공중 항공 통제 기능을 탑재하여 지휘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시 인원 수송과 외부 무장을 사용한 화력 지원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UH의 지휘 통제에 따라 진행하는 특수 작전에 병력을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투입할 솔루션으로 카이는 특수 작전 공격 헬기 SAH를 제안합니다. SAH는 외부 시트, 테스트 로프 등 특수 작전에 특화된 장비를 장착하여 임무 부대의 공중 기동 능력을 대가시키고 작전 지역의 주요 거점 확보를 지원하여 도심지의 대테러 작전, 침투 작전, 특수 정찰 및 저격수 운용 임무에 특화된 헬기입니다. 또한 LUH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도심과 같은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은엄폐한 돌발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항공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이 LAH 그리고 그 파생형인 LUH와 SAH는 통합된 항공 전력, 최적화된 임무 효율성, 그리고 극대화된 생존성, 이 모든 것을 이뤄낼 대한민국 회전익의 미래, 바로 K-콥터 멈티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 포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변화를 선도하는 카이의 새로운 도전, 무기체계를 넘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